와, 이때 몇 달간 하면서 처음 알았어. 폰페어의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. 일단 무언가 하나 더 쓸만한 걸 찾읍시다. 라라 나쁘진 않나? 우라라 빼는 거 이러면은 그냥 폐왕혼 먼저 하나 까고 그 다음에 폭탄 하나 놔두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. 필드 클린 한번 이렇게 4000짜리 벽에다가 저거 하는 거. 아, 그 이름이 문제예요. 그가 뭐지, 그 소환이 이름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더 많은 받기를. 폰에는 턴 제한이 없습니다. 에어 호이스터 마법을 서치 쓴다. 쓰면 나도 일단 그냥 써야 되거든요. 우라라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. 일단 얘 합시다. 얘 전에 일단은 이상한 파란 비행기가 먼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. 아, 하이드런트 공격력이 0이지. 필드 없으면 필드 없으면 공격력 0이지. 아, 대신 지속은 됩니다. 그래가지고 막 함정 세트 발동은 돼요. 레드 라이트 뭔가 제외합니다. 마함은 찍지 마라. 앞에 깡통들 중에 얘 거슬리지 않냐? 일단은 받지 않겠습니다를 시정. 아, 일단 돌아온다는 되던가? 돌아온다는 될 건데. 돌아온다는 될 거야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방차. 문제는 리틀라이트인가? 아, 쟤 있으면은 지아크가 폭발할 때 치울 건데. 우히? 우히히. 그러니까 리나가 그거는 돼요. 그러니까 지아크가 발동을 하고 리나가 찍잖아요. 내가 거기에 달서를 박아서 뒷면이 된 상태로 제외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은 이제 필드는 다 날아갑니다. 지아크도 제외는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달서에 이제 리나가 효과를 쓰면 안 돼요. 뭐할 생각이야. 난 다시 더빌런스. 그 친구 이제 4세트 하면 이제 쓸 거예요. 대왕용의 혼. 크아. 3000짜리 이상들 카운터라고요. 드라크 달에서 3000 이상 발동 물가. 그렇군요. 발사. 와, 니비루다. 와, 저걸 봐요. 니비루예요. 너 저것도 안 받는구나. 너 그냥 이 턴에 그냥 상대가 발동한 몬스터가 안 받는구나. 너 효과가 되게 좋네. 나 이때까지 여기서 뭐지, 한 친구가 발동한 것만 막 안 받는 줄 알았는데. 상대가 떠났습니다. 몰랐어요. 진짜 몰랐어. 아까 설명하면 돼요. 이제 나 리틀라이트를 막았잖아요. 얘가 리틀라이트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니비로 맞을 때 당연히 얘도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. 안 날아가네. 아, 너 효과가 되게 좋구나. 와, 이때 몇 달간 하면서 처음 알았어. 나 당연히 그 상대 몬스터라고 돼 있길래 그거 간 줄 알았는데. 종료 시 공격력을 그 카드 몬스터 공격만큼 올리고 여기가 플러스인 줄 알았어. 근데 여기가 그 슬래시였네. 다음부터 얘 웬만하면 얘 꺼내야겠다.